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네일아트 손톱을 매니큐어와 액세서리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 흔히 이 일은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내일을 미래를 아트로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아름다운 시간 토요일 오후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웅 스테파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악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은 그가 18세 때 시성이라 불리우며 대문호였던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걸작입니다. 말이 질주하는 전경을 그린 음산한 새 뒷따님의 전주로 시작되는 이 곡은 이야기하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 그 아이를 안고 말을 달리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마왕, 이렇게 네 명의 목소리로 나뉘어 극적으로 노래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은 소리로, 아들은 높은 소리로, 마왕은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노래하죠. 마치 한 사람이 그게 모두를 서서 하는 우리의 판소리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일까요? 훗날 리스트가 편곡하고 연주에서 더 유명해진 이 곡은 반주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어려운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슈베르트의 마왕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hei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rt, der Königstöchter am düsteren Ort? Mein Sohn, mein Sohn, ich seh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ch reiz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mein Vater, jetzt fass dir mich an. Herr König hat mir ein Leid getan. Dem Vater grauset, er reitet geschwind, er hält in Armen das ächzende Kind. Er reicht den Hof mit Weh und Not.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사람들이 의로운 죽음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비슷합니다. 모두 숙연해지며 애도와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죽은 이의 숭고한 뜻을 가슴속 깊이 되새깁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고 세상사의 그늘에 묻혀 가슴속에 새겨두었던 그 의로운 죽음의 의미를 잊고 삽니다. 우리들은 죽음 뒤에 평가받는 숭고한 명예와 칭송에만 관심을 둘 뿐이지 정작 자기 자신의 희생 앞에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어느 비범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터인 예루살렘에 앞장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거기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억지로 끌려가듯 힘없고 두려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던 이들이 놀라고 겁먹을 정도로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셨던 삶이었기에 죽음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리 당당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요.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맞이한 이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연장이기에 자신의 삶에 성실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벨팝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 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 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아니 정확하게는 자주 착각을 하는데요.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무에서 유로 만든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그것들을 누리고 품고 다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 뜻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 생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느님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괴하거나 죽이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시키거나 조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과 낙태, 안락사와 자살과 같이 직접적이고도 고의적인 생명 파괴 행위는 물론이고 그것을 위한 그 어떤 협력도 금지합니다. 또한 장기 매매와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인공수정,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같이 생명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고팔고 생성시키고 조작하는 것에 단호히 맞섭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부부가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사랑과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행위인 부부관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이나 기술로 만들고 생산하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국가 형벌로 채택하는 사형제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그 누구의 개입으로 손상받거나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생명뿐 아니라 자연 안의 모든 생명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 마리아, 새 세상에 빛나는 새벽이시며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굽어보소서 성모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무지한 폭력의 재물이 되고 있는 남녀들을 굽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어가고 있는 노인과 병자들을 굽어보소서.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영원히 새로운 선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소서. 일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경축하는 기쁨을 얻어주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단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주소서. 그리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진리와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소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성영 요셉 신부와 함께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그런 그 섀도우, 그림자에는 우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혹. 정의를 내려보면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우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혹, 우심, 그러면은 복음상에서 누가 떠오르나요? 네, 그 토마스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제자들이 이제 토마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토마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배웠어. 이렇게 말했을 때 토마스의 반응은 나는 내 손으로,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난 손가락과 이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토마스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럼 지금도 그렇게 말도 하지만 의혹이 많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은요, 물론 복음의 어떤 그 맥락으로 볼 때는 토마스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토마스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다르게 말하면 토마스는 지극히 감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토마스야, 봐라, 나다. 네 손을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토마스의 어떤 그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나 성향을 보면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즉 지극히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 어떻게 믿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을
만나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복음상을 보면 토마스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토마스의 이 고백 안에는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즉 감각적으로 뭔가를 확신해야만 어떤 뭔가를 확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토마스의 인식체계가 아래로 무너지고 동시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어떤 의식이 올라오는 그런 소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이런 감각적인 체험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죠.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 안에는 내 눈을 신뢰하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이렇게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어떤 영성 생활에서 이 불신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신앙에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불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불신이 들어올 때 그 한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자 하는 어떤 원의를 갖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자는 디프레션 우울입니다. 이 우울은, 디프레션은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울과 디프레션과 영성생활에서 말하는 우울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우울증, 우울은 어떤 심리적이나 의학적인 면 의미로서의 우울증은 어떤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라든가 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삶을 마치는 사람도 가끔 우리가 봅니다. 디프레션. 하지만 이 영적 어둠,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디프레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무가치하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자살 충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절망인데요. Despair. 절망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 절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런 절망을 체험하거나 또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전혀 희망이 없고 어디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완전한 절망을 느끼잖아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이를 정말 최대한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복음상을 보더라도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엠마오 가는 길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 여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모르죠. 두 제자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가는 길의 여정에서 두 제자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절망, 좌절, 무력감에서 젖어간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망과 실망, 좌절을 안겨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절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어떤 개인적인 체험도 요즘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절망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일어나지 소변이 좀 마려운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남자들 이렇게 병실에 보면은 그 침대 위에가 이렇게 소변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에야 일어나가지고 한 1m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길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 소변통을 가지고 누워서 시트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소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험은 소변이 쭈룩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것은 절망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일상 안에서 또는 뭐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 절망감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엠마오 가는 여정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던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듯이 다시 희망의 길로 뛰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요. 그 마지막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안드레 루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느님 성령은 우리가 얻어맞아 완전히 부서질 때 우리 스스로를 쌓아올린 담들, 성체들, 업적들이 부서져 무너질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곱 가지 어떤 절망을 포함해서 일곱 가지 어두운 면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기도 안에서 영성 생활에서 체험하는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어두움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어떤 그림자, 섀도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요. 제가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두운 밤을 다시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최민선 신부님의 그 글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있게 되었으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비참 탓인지 어차피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파스칼의 말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채 목적일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완성, 즉 행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남이 없이 자기 안에 폐쇄된 채로 남아있을수록 그는 더욱 외로워지고 스스로의 공간이 더욱더 좁아짐을 볼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모자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원숙하려면 그 누구란 나 아닌 다른 누구라야 할 뿐더러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모자란 나 자신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누구라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난다 함은
쉬운 일이 아니라도 다만 확실한 것은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이기에 사랑은 자기 실존의 가장 깊은 핵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라는 이 나는 항상 그 너,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오롯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되돌아갈 자리로 하여 태어난 나그네이기에 인간은 이를 의식하건 거부하건 결국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속인 것. 그러기에 당신 아닌 누구나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삶에 대한 토마스 머튼의 제가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을 떠나서 즉 인간적 상황으로 뿌리 뽑혀져서 천사들의 자리도 옮겨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특히 어떤 어둠 또는 섀도우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시 토마스 머튼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피할 수 없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일상생활 속에 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온 존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함은 참되고 깊고 단순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이 믿음에 생기를 준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테에 위치한 제니엠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엠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엠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anbok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떤 인생살이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가장 큰 보람으로 기쁘게 생각나는 것 같다. 내 경우에는 땡땡 성당 복원사업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힘이 들었던 만큼 흐뭇하게 기억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다. 그때는 버려놓은 일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동료 사제들의 손가락질이었다. 거기에서 평생을 살 거냐? 잘났다.
고생을 사서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힘들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동창들의 손가락질이었다. 적당히 하고 나와라.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냐? 다음 신부에게 넘겨라 등 이런 말들이 말 많은 신자들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다. 한창 공사가 바쁜 중에 피정을 갔다. 다들 자고 있는 한밤중 새벽 2시쯤 됐을까. 성당에 갔다. 빨간 성채등이 외로워 보였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다. 그 울컥거름이 눈물이 되어 그냥 쏟아졌다. 바보 같다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았다. 그래, 왜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손가락질들이지? 성당이 무너지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올려보았다. 그 양반을 바라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아니,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을 바라보며 엉엉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준호야,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 나보다 더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느냐? 나를 보아라.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그래,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 힘든 것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거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힘을 내거라. 나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믿음이 약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저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채 늘 저를 내려다보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그러나 행복한 마음에 활짝 웃었다. 성당에 가면 정면에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걸려있다. 나는 그 이유를 그제야 조금 깨달았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호를 긋는가?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준호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지금 나보다 더 힘드냐? 나를 보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성 유진길 브루클린 한인 천주교회, 고재승 임마뉴엘, 김미애 크리스티나, 김종환 바오로, 송희선 알로이시아, 박근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보는 창밖의 풍경을 찍을 때 카메라의 각도를 달리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정면에서 보던 나무의 측면은 생각과는 다른 옆태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볼 땐 몰랐던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로 보이는 풍경도 새로운 한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를 옮기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변함이 없어서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새로운 모습, 그것도 내가 먼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선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on Praise가 부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슬...